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들려지면 무조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부흥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부흥과 이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핵심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부흥과 회개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부흥과 회개를 또 이 변화를 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이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의 시발점,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박히니까 루터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뒤집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믿음은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도요, 근거 없이 그냥 믿는 믿음이 있고 근거가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이전의 아브람, 이전의 아브람, 분명하게 아브람 믿음 없었던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갈대아 우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고 갔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이전의 아브람의 믿음은 그냥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근거로 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인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조카 로카의 분쟁 속에서도 나는 양보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어. 그리고 조카 로시 잡혀갔다니까 내가 함께했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출해주고 전리품을 다 나눠주고 십일조도 드리고 이런 거 보면 나는 그래도 꽤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를 기준으로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분명하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창세기 15장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은 늘 불안해하는 겁니다.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를 근거로 해서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냥 믿는 믿음의 반대가 뭔가 하면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나를 기준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따라 합시다. 믿음은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근거로 바뀌는 믿음, 이것이 진짜 신앙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 요나 보십시오. 오늘
요나서 3장 이전의 요나는 하나님 믿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요나서 3장 이전의 요나는 그냥 자기를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 어디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요? 니느웨는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거기 가서 니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40일 안에 니들이 다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걸 내가 왜 외칩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라. 자기를 기준으로 믿음을 가져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도망쳐버려야지. 그러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요, 배 위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언제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깨달음으로 찾아오니까 불순종했다가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렵고 답답하고 외롭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풀리게 되어질까요? 똑같습니다. 맞아요. 기도하면 풀려요. 그러면 기도하면 나타나는 표징 같은 게 있는데 그 표징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풀려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야이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의 인생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접촉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사람이요, 진솔해지고 진지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솔직히 많아요. 우리끼리니까. 감정 따라, 욕심 따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것 이루면 땡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질 것인가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도서 7장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상집에 즐겨 잔치집에 즐겨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초상집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함께 기도하고 슬픔을 나누는 것인데 진짜 이유는요, 초상집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절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솔직하게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 많아요. 근데 장례식장 가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희한하게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을 어디에 두는 게 정말로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났습니다.
근데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떻게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고생과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간조한 땅인데 어떻게 광야가 축복이에요?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광야로 가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 앞에 설 때가 참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여기에 막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지고 사람의 비난과 조롱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사람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사람의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의 광야는 어디였을까요? 요나서 2장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있어서 광야였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난 지 하루 만에 도저히 내가 못 잡겠어 왁 하고 토해냈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잘 몰라요? 물고기가 사흘을 헤엄쳐서 도착한 곳이 육지예요. 해변가예요. 거기서 토해냈어요. 만약에 하루 만에 토해냈다면 다른 고기밥이 됐을 거예요. 사흘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가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잘 받던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에는요, 때가 있어요. 그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끝나는 시점도 축복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요나만 보는데 바꿔서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큰 먹이를 하나 봤어. 그래서 꿀꺽 삼켰어요. 배가 든든해.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났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안에서 꿈틀거려요. 생각해 보세요. 먹기는 먹었는데 안에서 계속 발로 차고 꿈틀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뱃속에서 나는 소리는요, 굉장히 커요. 잘 몰라요? 꼬르륵 소리 여러분 딴 사람은 못 들어도 나는요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여러분 아마 하나님 섭리지만 사흘을 엄청나게 빨리 헤엄쳤을 거예요. 이걸 빨리 토해낼 장소를 찾아서. 고난의 시점이 끝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게 축복이에요? 빨리 끝나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거. 아이고, 하나님, 고난은요, 조금 우리가 더 생각 덜하면 어때요? 빨리 끝나야지. 근데 여러분, 고난은 절대적으로 빨리 끝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민 부족에게 잡혀서, 식인종에게 잡혔어요. 정거를 갔는데. 근데 식인종이 다들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어. 그래서 얼른 도망 나왔어요. 그러다 사자 만났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시대가, 이게 축복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들어야지 내 타이밍 가지고 살라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또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 살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타이밍에 맞춰 살려니까 맨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타이밍대로 살려니까 맨날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계산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잡아요. 1년 장사하면 내가 들어간 모든 그런 어떤 준비한 그 비용 건져내고 또 1년 장사하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되어져서 집 한 채 사고 또 1년 더 장사하면 가게 두 개, 세 개 내고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생각이에요. 10년, 20년 장사해도 매일 렌트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먹고 살지만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살아버리면 하나님은요 3년 것도 하루 만에 주실 때도 있고 10년 것도 몇 개월 만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싫었지만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흘 길이었어요. 사흘 길을 걸어야 그 성을 다 도는데 요나가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돌아 하루 만에 다 전해버렸어요. 달리면서 했는지 들리랑 말랑 복음을 전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아무튼 하루 길로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나는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기는 했어도 마음 한편 구석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온전하게 다 구원받는 역사가 참 용납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게 말로 막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흘러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으로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막 전해지기 시작해서 성 전체로 확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귀에도 들려지는 놀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니네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배옷을 입고 심지어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떼들도 먹이지 말고 금식을 시키고 짐승떼에도 배옷을 입히고 본인은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악행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만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500문도가 앉아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분부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50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랬는데 일주일이 되어져도 분부하신 기다리는 역사 기다리는데 다른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
120명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10일 만에 하나님의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 미문가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타이밍에 맞췄다라고 한다면 500명이 나가서 전도한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버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믿어질 때,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다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들려지는 곳에 늘 우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 있는 곳에 늘 우리가 사모하고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말씀이 안 들리면 위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